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와 소감을 밝혔습니다. 내용을 들으며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.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하고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마치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온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기가 막힙니다. 정의와 공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. 염치가 있다면 미납된 벌금 82억 원부터 납부하십시오.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뇌물수수, 횡령 등 온갖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나라를 뒤집어놨습니다. 사면 복권되니 죄도 사라진 줄 아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많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. 국민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.